장귀.
여
나무 원제세에 역부여시 창설법 육육육사금여성 화엄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38권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38권 서문을 같이 읽고 점안식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살은 불심의 화신입니다. 보살은 또한 보리심의 화신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부처님 마음, 즉 자비심 그 자체입니다. 보살은 일체 몸이라는 생각과 분별을 멀리 여의고 평등한 자비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고정되었습니다. 오로지 넘쳐나는 자비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살은 중생인 몸과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문의 몸과 독각의 몸과 보살의 몸과 예의 되기도 합니다. 지혜의 몸과 법인 몸과 호공인 몸이 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자비가 무엇인들 되지 않겠습니까? 삼천 초목과 삼나마 한상이 그대로 보살의 대자 대비한 몸의 현현입니다.
미세먼지와 작은 세포에서부터 넓은 우주의 무수한 별들까지 모두가 보살의 대자 대비가 천변만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천초목과 산나 무한한 우주의 무한한 별들이 모두 보살의 불심입니다. 또한 보살의 보리심입니다. 우리들의 사대육신과 눈과 귀와 코도 모두 보살의 대자 대비 그 자체입니다. 부지 대자 대비로 삽시다. 그동안 화엄경 공부 많이 했는데 오늘 서문이 특별히 아주 화엄사상을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살은 불심의 화신이다. 또한 보리심의 화신이다. 또 진정한 보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부처의 마음, 자비심 그 자체다 하면서 온 우주 뭐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어여삐 여기는 그런 그 마음뿐만 아니고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산천초목 삼라만상 저 미세먼지에서부터 또 세포 그리고 저 드넓은 우주에 이르기까지 전부 보살의 마음이 스며있지 않는 것이 없다. 참 보살 마음의 현인이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화엄경은 얼른 우리 그 가슴에 와서 이해는 안 된다 손치더라도 존재의 원리 그 자체를 확연히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내용대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에게 뭐 그렇게 그 써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어찌 꿈 깬 사람의 그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우리 일상에 비유해서 말하면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과 꿈을 깬 사람의 그런 그 경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서두에 처음에 부처님이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환경들이 그토록 장엄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더라라고 한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볼래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은 뭐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나 보살처럼 그렇게 보여야 할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어느 날 깨닫고 나면은 눈을 뜨고 나면은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이 전부 불보살로 보일 것이고 또 내가 처한 환경은 그동안은 뭐 어떻다고 취급하며 우리가 살아왔더라고 왔더라도 눈을 뜨고 나면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그렇게 값지고 아껴야 할 그런 그 환경으로 아마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이렇게 그러한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약천계하고 법성계 외우는 거 그거 너무 오래 외워서 지루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쌓자는 것도 아니고 첫째 신앙 믿음 믿음이 그 속에 말하자면은 바탕이 된 뒤에 그 위에서 깨달음의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서 뭔가 느끼고 또 눈을 뜨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한 표현으로
우리가 절에 가면은 무조건 그 법당에 가서 삼배부터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이 법당에 들어와도 삼배부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간단하게라도 절을 올리고 예경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님들 공부할 시간에도 늘 약찬계 외우고 법성계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딱 그 좌정하고 모든 마음 관리를 그 약찬계 외우고 법성계 외움으로써 신심으로써 다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무엇 어떤 이야기가 돼도 아주 신심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또 서로에게 그 어떤 그 신뢰가 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뭘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믿음 그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수품에서 신의도원 공동보라 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내가 강조를 많이 했죠. 한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소한도 뭐 100번 이상은 쓰고 또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는 교사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써가지고 그 아름다운 붓글씨로 써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복공량을 올리는데 그 모두가 믿음의 아주 훌륭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95쪽 중간인데요. 의업의 덕이라 여기는 이제 그동안 이제 10주 10행 10향 10지 등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10지에 와가지고 는 이제 계속 1지 2지 3지 4지 해가지고 그 매주 지마다 그 지의 이름을, 십지의 이름을 낱낱이 설명을 했고, 마지막 십지 법운지, 법의 구름이라 해가지고 법운지에 와서는 조금, 다른 지보다도 달리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업의 덕, 그 다음에 의업의, 어업의 덕, 이업의 덕, 이렇게 나가죠. 신구의, 신어의, 뭐 똑같은 뜻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무슨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통 우리들 중생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사람 하면은 좀 막연하죠. 그러나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갖춰졌는가? 몸과 말과 뜻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예요. 참 그런 그 분석은요. 이 불법이 불교가 참 세밀하게 잘 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 그 다음에 육신의 그 내면의 정신세계 뜻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소리나 동작으로서 또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모두예요, 사실은. 그것으로서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하고 남에게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 세 가지 동작에 의해서 그 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보살, 십지경지에, 이건 이제 십지경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경지하고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음 그 왕의 지위를 이어받을, 세자는 자격이 왕하고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경지에까지 이런 것을 이제 십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지의 그 차원은 부처님의 차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업의 덕 거기서부터 할 차례죠. 약설 불가사의 법하여 영 부사의 중 환희하면 그래서 만약
불가사의한 법, 깨달음의 법입니다. 꿈꾸고 있는 사람은 꿈 깬 사람의 세계가 불가사의해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맹인인 그 사람에게 한 세상의 뭐 광경, 풍경, 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정말 그것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불가사의할 뿐이죠. 불가사의한 법을 설해가지고서 불가사의한 중생들에게 들로 하여금 환희케 한다. 그러나 이제 깨달은 사람의 세계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세계하고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그 정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법을 제대로 우리가 듣다 보면은 그렇게 환희심이 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 불교 공부해서 뭐 하나 무엇을 써먹을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참 그 위험한 생각인 것이 불교 공부 그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 자체에 신심이 나야 돼. 무엇을 써먹는 거는 나중 일입니다. 써먹게 되면 다행이고 안 써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안 써먹고 불교 그 공부 그 자체가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고 좋게 느껴지면은 그것으로서 훌륭한 일입니다. 내가 전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등산을 한다. 등산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등산 그 자체가 좋아서 하다 보면은 다리에 힘도 오르고 산소를 좋은 산소 많이 마시니까 폐활량도 좋아지고 폐도 청결해지고 기타 뭐 소소한 병은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와있던 자질구레한 병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등산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등산하는 게 아니고 등산 자체가 좋아서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절로 따라와요. 마찬가지로 불교 공부가 좋아서 해야 돼요. 아 이거 참 환경 신기하다 좋다 환희심 난다 어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 세상에 어찌 이런 말씀이 있을까 환경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불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불법 그 자체 환경 그 자체에서 어떤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 부사이 중 환희 이랬어요 불가사의한 많고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케 한다 기쁘게 해준다. 그래서 즉이 변제 즉이 지혜 변제력으로 지혜와 변제의 힘으로서 수 중생심 이 화유라 중생심을 따라서 지혜와 변제의 힘으로 중생심을 따라서 화유한다 교화한다 이랍니다 교화 중생심을 따라서 이 불가사의한 법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뭐 관세음보살 부르면 좋다고 하는 그런 그 이치를 하나 제대로 이제 안다면은 그거 가지고도 또 중생들에게 이제 교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지장보살이 좋은 것에 말하자면 느낌이 온다면 지장보살을 구원해 가지고 또 그게 이제 구원하는 게 뭡니까 화유죠. 중생심을 따라서 화유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굳이 뭐 화엄경 내가 화엄경 하지만 굳이 화엄경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공부는 바로 그러한 이치다. 야이 지혜 변제력으로 만약 지혜와 변제의 힘으로 변제라는 게 뭐 특별히 말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했으니까 불교 공부 안 한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 불교 공부 안 한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 그게 지혜의 변제력이라, 지혜와 변제의 힘이라. 그, 우리 불자들은 너무 겸손해서, 남에게 불교의